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루닛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루닛 주주분들 또 너무 수고 많으신 그런 또 하루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대도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다른 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뭐, 분명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의료 대란 관련해가지고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의료 대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수혜주들도 있고, 수혜주도 있죠. 뭐, 있고가 아니라,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루닛도 어쨌든 간에 일부 수혜를 받았던 게 맞는데, 제가 다른 종목에서 가끔 이렇게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예요? 빅텍이란 종목이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봅시다. 빅텍이 있어요. 방산주 빅텍이 있어. 얘는 뭐예요? 뭔가 좀 국제 정세가 좀 어질어질하거나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거나 장이 좀 빠지거나 하면은 올라가는 종목이죠. 근데 그 기업이 갑자기 핸드폰 사업을 한다고 해요. 갑자기 빅텍이 핸드폰 사업으로 진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올해 가요 못 가요? 올해 못 갑니다. 한 100개 중에 1개 정도만 올라가요. 예, 최근에 뭐 페인트 관련주가 뭐 2차전지 간다 해가지고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한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기업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루닛이야. 그럼 의료 AI죠. 예, 의료 AI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게 맞아요. 의료 AI가 잘 되면 주가는 해당 이슈로 움직인다 이겁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물론 최근에 의료 대란 자체가 의료 AI의 수혜가 될수 있죠. 물론 될수 있습니다만, 본연에 이때 우리 루닛이 요때 말입니다. 요때 뭔가 의료 대란, 지금과 같은 이슈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본연에 뭐예요? 그냥 의료 AI 관련주, 의료 AI 이슈로 움직인 게 바로 루닛입니다. 그냥 저는 물론 지금 뭐 의료 대란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아예 못 받았다라고 하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거는 해소가 되면 끝날 문제지 않습니까? 해소가 되면 끝날 문제예요. 끝날 이슈잖아요, 사실. 근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아주, 그러니까 제 잘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미국 면역학 학회지에 루닛스코프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뭐좀 여튼 뭐 결국 뭐예요? 그냥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업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갑자기 뭐 사업을 다각화한다 해가지고,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예. 속된 말로 종목이 때 타요. 예. 이해가 되시죠? 종목이 때가 타게 됩니다. 그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라리, 루닛은, 물론 의료 이슈 관련해가지고, 테마로 수혜를 좀, 조금이나마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 실적 이슈 나오고, 지금처럼 뭐예요? 미국 학회에다가, 학술지에다가 게재하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이슈다, 안 긍정적인 이슈다. 본연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오늘 고가가 얼마였죠? 7만 원을 넘겼어요. 한번. 시도를 해줬다. 예. 네, 7만 원 넘어가는 시도를 해줬습니다. 역시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왜? 거래량이 왜 나와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 피겨 구간이기 때문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예,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저점에 대한 회복까지도 해줬습니다. 이때, 진짜 고통스러운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윗꼬리 계속 주면서 물량 소화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악성 물량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악성 물량 이렇게 떨어진다. 지금 내일부터 또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예, 이 구간 위. 전저점 얼마예요? 26,300원이었네? 아, 66,300원이었네? 아, 63,500원이었죠. 이 구간 위에서 안착하고, 욕심 조금 부리면은 얼마? 7만 원 넘어가는 흐름 보여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뭐. 그치만, 지금은 시세를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뒤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팔팔하게 앞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명확하게 어때요? 추세. 돌렸다, 안 돌렸다? 아직 못 돌렸어요.
아직 못 돌렸습니다. 7만 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7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거. 라운드 픽업 구간이기도 하고 지금 거의 반년 동안 이어져온 하락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딱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제가 뭐 제 종목분석 영상을 꾸준히 봐주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꾸준히 설명드렸던 부분 그리고 관점에 대해서는 바꿀 게 없어요. 제가 잘났다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면 저희 허공제TV 체험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곧 100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기수 돌아가는데 무료 체험 100기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실함은 비범함을 낳습니다. 예, 성실하고 실력대로 100기 체험 앞두고 있는 회사인 만큼 같이 예, 요즘 재밌는 시장이죠. 예, 요즘엔 충분히 수익 큼직큼직하게 내기도 쉽고 예, 수익 내기도 쉽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까지 해볼만한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 저희는 뭐 매일매일 수익 잘 내고 있으니까 예,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체험도 받아보시고 허공제TV와 함께 예, 또 좋은 투자 재밌는 투자 예, 남들이 못하는 투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저희는 언제나 실력과 수익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바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